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지혜입니다. 오늘 네 그 아 의자 소리였구나. 그 방금 저희가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방금 있었던 스케줄이 그 아미 여러분들과 하는 이 미니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50분씩 이렇게 네번 진행해가지고 총 200분과 이렇게 미니 팬미팅 같은 것을 뭐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아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이제 몸풀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 몸풀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아 이제 에피타이저 봤다 본방송으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아미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VF을 켰고요. 사실 그것도 있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석진 씨, RMC랑 같이 한 달 그 안에 VF 끼겠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컨텐츠를 찍은 지 훨씬 오래됐어요. 저희는 그 뭐냐 앨범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앨범 나오기 전에 저희는 그 앨범을 미리 보고 리뷰를 한 거니까 그 컨텐츠가 언제 나간지 몰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 봐가지고 또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남준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저 남준이가 끝나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뭐한데 그 머리 자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저도 저도 근데 사실 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남준이는 못 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저도 사실 그 머리를 어제 그 볶았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제 외모가 이렇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나는 외모를 어떻게 살짝 이 변형해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제 외모를 깎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외모를 한번 다른 스타일로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헤어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저 이 머리 뽑고 싶은데 이 파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어떤 스타일 추천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아 석진 씨는 그 지금 머리가 탈색모여가지고 제가 그 PT 때문에 탈색을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또 염색하고 그 다음에 또 탈색 한번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뿌리 염색 있어가지고 탈색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 머리 보단 검은색이 이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검은색으로 다시 덮어가지고 지금 머릿결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파마가 이래가지고 저는 아 그래도 해주세요 뭐 어차피 뭐 안 나오면은 안 나온 대로 하고 다니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 파마가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그 완성된 걸 보고 어제 메이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완성된 걸 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거울을 다시 보니까 뭔가 여기는 이렇게 딱 빠글빠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여기가 살짝 그 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전문 용어로 AS라고 하죠. 예, 오늘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남준이랑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남준이 먼저 머리 자르러 보내고 저는 이제 VF 하고 아까 에피타이저 했으니까 이제 본방송 맛보고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가는데 살짝 이러면 제가 정수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도 아직 몰라요. 저희 그 가족 대대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긴 한데 또 이렇게 비쳤다가 이 또 머리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면은 좀 많이 안쓰러우니까 제가 정수리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짝 여기 지금 컬 이렇게 살짝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비해서 좀 덜 나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도 AS 받고 하면 지금 몇 시냐? 지금 몇 시야? 안 나오네. 10시! 10시 7분이니까 이제 VF하고 파마하고 하면 이제 한 12시 반에서 1시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V앱을 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보자. 요약을 하면은 이 V앱을 키기 전에 아미 여러분들과 이 만나는 팬 컨텐츠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남준이와 함께 V앱을 하기로 했지만 시간 관계상 남준이는 먼저 머리를 하러 갔다. 그리고 나도 심심해가지고 이 시간 순서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나는 어제 심심해서 머리를 파마를 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위에 부분이 조금 못 나와서 오늘 위에 부분 파마를 한 번 더 하러 간다. 네. 남준이와 진의 V앱은 하긴 할 것이다. 가 포인트였습니다. 네. 내가 말이 빨랐어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 이진을 시작해 볼 건데요. 굉장히 최근에, 이 하이브 회삿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가지고, 네. 회삿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네. 코로나로 인한 석식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오늘 하이브 회삿밥 먹어보기 이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일단 댓글을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무슨 말을 할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영어가 되게 많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읽어보자면 Hey, WWH 그리고 This True 손가락 하트 모양 만들어주세요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뭐 저는 뭐 WWH라고 또 Worldwide Handsome 뭐 많은 분들이 저 보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오빠 방송 봐요. 예, 제 방송 처음 보시는데 사실 그 제가 V앱을 키자마자 본 첫 번째 댓글이 그거였어요. 석진아 머리에 번개 맞았니? 이거 했는데 머리에 번개 맞지는 않았고요. 파마 했는데 이거보다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뽑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자. Finger hot. 먹방 이진. 아쉽게도 오늘 먹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 그리고 이 제가 또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제가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또 이 또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방이고 그래야 이진인데 제가 요새 밥을 막 맛있게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이진의 키가 살짝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쉴 때 막 밥도 잘 안 먹어요. 쉴 때 그냥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고 뭐 게임하고 누워있다가 잠들고 다음날 스케줄 가고 이런 식이라 이진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떨어졌다랄까. 하지만 언젠가 또 이 입맛이 돌아올 테니까 뭐 배고프고 하다면 뭐 이 하이브 음식 여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가지고 여기 또 이 밥으로 이진 네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먹어라 하는데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제가 또 이 그거 인간 안돼. 자, 그리고 다른 댓글을 보자면 오빠가 공기 마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공기 마시면 와 배가 부르지. 아 그리고 저 요새 그뭐제 나름대로의 그 뭐라 해야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챌린지 챌린지는 아니고 철칙 규칙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힘들고 운동 귀찮고 또 운동 하기가 또 애매하고 이러니까 운동을 잘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이몸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항상 꼬셔요. 석진 씨 운동하셔야죠. 석진 씨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 그래도 운동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운동 그래서 그러면은 사무실에 나오면 제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5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 내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사무실 네,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처음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막 1년 반, 막 2년 막 이렇게 안 하다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허벅지 알도 배기고 막 전신이 막안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운동 얘기하니까 기억난 건데 저희 그 달려라 방탄 중에 저희 했던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 제가 선생님이고 이제 둘둘둘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뭐그 한글 문제도 맞추고 뭐 간식 먹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림보 게임도 했고 뭐 그랬던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저도 사실 원래는 학생이었어요. 그날 원래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고, 이제 그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림보도 있고, 이제 몸쓰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전날에 그 운동 중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는데, 제 그거를 좀 무리해가지고 쳤어요. 뭐좀 그때는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뭐 마르긴 했었지만 운동도 그때 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 데드리프트를 쳤는데 와 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막못 걸어 다니는 지경이었는데. 그 다다음날 되니까 이제 다다음날 달려라 방탄 촬영이었어. 와 다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선 아마 거의 다 편집이 됐을 건데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자 이제 앞으로 가봐. 와 이제 앞으로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이렇게 걸어놨어. 아, 의자 때문에 안 보이네. 아, 이거 더안 보이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되게 어기적 걸어 다닌다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걸어 다녔어 가지고 그 원래 다 같이 이렇게 퀴즈 맞추고 하는 건데 결국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여기로 왔더라? 저희 회사 분이 이렇게 잘 설득을 해 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얘기 하려 했었는데. 아,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예. 네, 댓글 조금 더. 댓글에 분명 설명을 해주실 거야. 어, do you want to come back to Vietnam to eat pho? 댓글이 빠르네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아, 저녁 저 오늘 이 뭐냐 뭐 하이브 밥이 맛있긴 한데 가끔 외국 음식도 땡기잖아요. 네, 간장, 게장, 비빔밥, 에이 꽃게탕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